제2회 체육부 장관 배정탈 전국 헌우 경기대회가 춘천 의암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21개 대학과 고등학교 팀 108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헌우 선수권 대회 파견 선발전을 겸한 가운데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우리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15회 주한 외국인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가 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의 경기에서 미 이사단 장병과 미 대사관 직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1단부터 3단 사이의 종목에서는 한국체육관의 마리 클레이튼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보여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남성미를 겨루는 아시아 육체미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최경량급인 벤텀급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방운혁 선수. 준우승은 싱가포르의 모아키 선수가, 3위는 일본의 긴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제3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선수권 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입니다. 흰색 운동복을 입은 안양공고가 한양공고를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안양공고가 대신고등학교를 1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